BJ한테 1억을 쏜 초등학생. 오늘은 BJ한테 1억을 쏜 사촌동생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우의 친구들은 좋아하는 BJ한테 별풍선 쏘는 게 유행인데요. 너네 발가락킹 알아? 나 요즘 이 BJ 것만 봐. 완전 재밌던데? 난 얼마 전에 별풍선도 쐈어. 별풍선? 어떻게 쐈는데? 엄마 카드로 쏘는 거지. 엄마 카드로? 나도. 난 이번에 3만 원 쐈어. 너네 엄마한테 안 혼나? 야, 너 마마 보이냐? 별풍선 쏠 돈도 없으면서. 돈 있거든. 그럼 너도 쏴보던지. 쏠 거야. 두고 봐.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래. 진우는 고모 휴대폰으로 BJ한테 별풍선을 쏘려 한 거예요. 형님들, 제 현란한 발가락 컨트롤 보십시오. 제 발가락 컨트롤에 빠지셨다면 별풍선 부탁드려요. 앗, 빌리진 남마이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동아줄님, 별풍선 500개, 유후,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5만원 넘게 모였으니 열심히 할게요. 질 수 없어. 제일 많이 써서 그 녀석들 콧대를 눌러주지. 0을 무조건 많이 넣다 보니 1억이나 입력했고. 이제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진우는 정말 1억을 그대로 결제해버렸죠. 세상에. 어? 아! 1억! 꽃보다 촌마 형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화제가 되어서 1시간 만에 뉴스에 떴고. 1억?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BJ한테 1억을 쏴? 진우야, 넌 절대 저런 짓 하면 안 돼? 진우야,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 맞다. 엄마 펀쯤 주네? 안 돼! 뭐? 아, 그러니까 그게... 진우, 이리 안 와! 너 뭐 또 사고 쳤지?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당장 문 안 열어! 안 돼! 진우, 진짜! 저 진 우와! 폰 내놔! 안 돼! 아, 뭘 했길래 폰을 안 줘? 어디? 이게 뭐야? 1억이 이체됐다고? 내 전세 보증금이? 발가락 키운 또 누구고? 설마 진우 니가?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저 진우! 잘못했어요. 뭐? BJ한테 1억을 쐈다고? 1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았죠. 진우는 고모한테 엄청 혼났고, 그 후 돈을 다시 되찾으려 BJ한테 사정했지만. 아니, 한 번 줬으면 땡이죠. 이제 제 돈이거든요. 뭐라고요? 애가 실수로 그런 건데 돌려주세요. 아, 모르겠고. 그러게 자녀 교육 잘 하시던가요. 고모는 너무 억울해서 이 일을 인터넷에 올리셨고, 이 일을 알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 만에 돈을 다시 되찾아줬어요. 그 후 진우는 폰 금지, 인터넷 금지에 평생 용돈 압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으휴, 그러니까 부모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홍수나도 게임하는 초등학생. 오늘은 홍수에도 대피하지 않고 게임한 초등학생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날은 태풍주의보가 뜬 여름이었어요. 재민이는 좋아하는 BJ를 보며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죠. 유다 누나 진짜 예쁘다. 모두 안녕. 자, 오늘은 시청자 참여 게임을 해볼 건데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야, PC방 가자. 야, 왜? 문자 못 받았냐? 오늘 태풍. 아이, 유다 누나가 시청자 참여 받는데 태풍이 알바야. 뭐, 시청자 참여 당장 가쥬. 그렇게 재민이와 친구들은 태풍을 뚫고 PC방으로 향했고. 야, 여기 돈!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오지게 막 나가네! 너 유다 누나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러냐? 이 관심 종자야? 아, 뭐라는 거야? 너나 잘해! 재민TV님 진짜 잘하시는데? 역전승 가나요? 아하, 봤쥬! 우리 팀이 이기고 있쥬? 내 덕이라쥬! 유다 누나가 잘못 본 거겠지! 한창 친구들과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 뭐야? 헉! 야, 저기! 뭐야, 저거 빗물이야? 우리 나가자! 그래, 애들 다 나가는데! 아이, 자신 없냐? 뭐? 맞잖아, 내가 유다 누나한테 칭찬받아서 그런 거잖아. 아니, 지금 PC방 안으로 물 들어오고 있잖아! 아, 빨리 나가야 된다고! 못하는 거 인정하고 내일 급식 돈가스 맞으면 나가드림. 수고요. 아우, 이게 진짜? 야, 그냥 한 판 붙자! 누가 자신 없대? 아이, 불안한데. 자신 없냐? 아우, 하자 해! 재민이와 친구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이어갔죠.
아, 싹 다 마무리 봤냐? 어, 내가 다 했는데! 유영석 못하는 것뿐! 아니, 얘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얼른 나가야 돼! 어, 자, 어서! 어. 여긴 너무 위험해! 아, 이거 봐요! 아직 게임 안 끝났다고요! 뭐? 지금 물 차는 거 안 보여? 이러다 감전당한다고! 아, 끝나면 간다니까요! 재민이는 끝까지 사장님의 말을 안 듣고 까불거렸고. 그러다 어떻게 돼도 난 모른다. 아, 재밌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냐? 뭔 소리? 모르겠는데. 야, 진짜 들려. 이 소리는 와! 재민아! 재민아! 어. 너네! 우리 아니었으면 저기서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합니다! 임재민! 엄마! 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재민이는 외출, 컴퓨터, 용돈 금지를 당했다네요. 아유, 심장 철렁했어요. 위험한 상황일수록 빠른 대처를 해야죠. 코로나라고 거짓말 친 초등학생. 이번엔 코로나 걸렸다고 거짓말 친 사촌동생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이 시국에 학교 가는 건 싫어하냐? 진우는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도진우! 빨리 학교 안 가! 지금 갈 거거든. 진짜 엄마 때문에 더 가기 싫어. 조진우! 조진우! 네. 조진! 우와! 역시 그냥 가야겠다. 가! 어? 무슨 일이지? 엄마! 남편 몰래 산 주식이! 어? 그때 문득 진우의 머리가 초고속으로 돌아갔죠. 그래? 엄마. 뭐야, 진우 너 아직 안 갔어? 나 방금 다 들었는데. 뭐가? 엄마가 아빠 몰래 뭐 샀다고 방금. 얘가?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럼 아빠한테 말해도 되지? 아빠! 엄마가! 안돼! 히히히, 전화 안 걸었는데. 조진우 이게!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게! 당연히 그래야지! 대신 네, 선생님. 진우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해야 돼서요. 어머, 그래요? 어쩌다. 그러니까요. 2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됐냐? 아싸! 그렇게 진우는 2주간 학교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회사 가야 하니까 진우 너 꼭 집에만 있어야 돼, 알았지? 알겠어. 이제 나가볼까? 진우는 이 틈을 타 PC방 가서 게임하고 노래방까지 갔죠. 헤이 헤이! 브라드위의 발소! 심지어는 야! 우리 놀러가자! 너 코로나 걸렸다며! 괜찮아, 그거 거짓말임. 뭐? 친구들 꼬셔서 같이 수영장도 가고 아주 자기 세상이었죠. 조진우 천재네! 그치? 너네도 학교 가기 싫으면 나처럼 해보든가! 대박! 그런데 아, 수영장 또 가고 싶다. 나들 어제 조진우 완전 웃겼는데. 뭐? 진우? 얘들아, 너네 어제 진우 만났어? 아닌데요. 저희 같이 수영장 안 갔어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너네 따라와. 선생님 잘못했어요. 진우의 친구들은 그만 선생님한테 들켜버렸죠. 이 일로 학교에선 진우와 고모를 호출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진우가 이번엔 진짜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알고 보니 진우는 2주간 밖을 돌아다니다 진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고모와 고모부도 진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버렸고 진우와 함께 논 친구들도 확진되었죠. 야, 진짜 조진우 때문에 이게 뭐야! 진우랑 엮인 사람들은 죄다 코로나에 걸려서 진우는 잔뜩 비난받았죠. 결국 진우네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아휴,
도대체 진우는 언제 처리될까요?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자고요.